안녕하세요. 이미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조금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행사와 전자상거래, 그리고 통신판매 중개업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카페를 통한 여행업자의 경우에 어떤 신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행사들은요, 직접 고객을 모객해가지고 여행을 보내는 일 말고도요,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여행 보조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교통권이나 뭐 입장권, 뭐 숙박, 뭐 렌터카 대여라든지 일일 상품 투어라든지 여행 가이드들을 연결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 리얼 트립이라든지 뭐 가자 같은 교통 플랫폼이라든지 뭐 네이버 스토어 같은 이런 곳에서 여행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 통신 판매업 신고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상품을 판매를 할 때는요, 관할 시 구청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옥션에다 물건을 팔겠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물건을 팔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 여행사도요, 이러한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겠죠? 왜냐면은 온라인에서 뭐 블로그 마켓이라든지 뭐 오픈 마켓이라든지 뭐 명칭은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온라인에서 이러한 여행 단품 상품을 판다라고 했을 때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예 여행객들을 모객해서 보내는 일을 하지 않고 이러한 상품만을 판다. 교통권만을 판다라고 했을 때 통신판매업 신고해서 전자상거래를 하겠다. 이때 통신판매업 신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때는 여행사 등록을 같이 해야 되는데요. 관광진흥법에 따르면은 여행업이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 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들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의 체결,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에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행 보조 상품을 인터넷을 판다고 했을 때도요, 통신 판매업 신고뿐만이 아니라 여행사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행사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은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인터넷 카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요즘에는 굉장히 자유여행을 위한 정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본인들의 여행담을 올리고 또 소개하면서 모객을 해가지고 같이 여행객들을 끌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소규모로 이러한 일들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행 관련 사업은요, 모두 여행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등록하고 무허가 업체들은요,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여행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 항상 유지가 돼야 되고요. 또 여행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뭐 여행자 보험이라든지 어떤 규정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를 등록하는 규정 자체가 까다로운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행자 등록이 안 된 어떤 소규모로 블로그 여행을 간다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여행사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도 음식점에 갔는데요. 거기에 이제 조그만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바로 뭐 단체 여행, 인도 단체 여행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하는 거였어요. 소규모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 인솔자가 데리고 떠나는 그런 거였는데요. 자, 이럴 때 그분이 이제 인도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그 사람들을 모객해서 데려가는 행위 자체는 여행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여행사 등록을 하고 여행사의 역할로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일 때 통신 판매업 신고뿐만이 아니라 여행사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내용과 인터넷 카페를 통한 여행업의 경우에 여행사로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사 세무 5분 특강의 이미수 세무사였습니다.